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따라 찾아간 곳은 목동에 위치한 한 방송국. 여기를 왜 온 거예요? 한식도 고생 하겠어요. 누가 출연하는데? 뭘 그렇게 찾아요? 멤버들이 도착하기 전 동선 파악은 필수라는데요. 근데 바닥을 가득 메운 이것들은 뭘까요? 여기 안에 있는 건 이건 뭐예요, 다? 이거 기다리는 의자예요. 의자. 아.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놔요? 자리 맡아놓으려고. 좋아하는 스타를 보기 위해 막연히 기다리는 아이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이때 갑자기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아이들.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돌 멤버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멤버들이 차에서 내리자 수많은 카메라가 그들을 찍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구름대처럼 팬들이 몰려듭니다. 추적추적 비가 쏟아지지만 날씨는 아이들의 관심사. 오직 좋아하는 멤버의 곁에서 걷고 사진으로 담는 일에만 집중하는데요. 주차장부터 1층에 위치한 라디오 스튜디오까지 최대한 밀착해 뒤를 쫓는 팬들. 이른 아침부터 기다려온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이돌 멤버들이 방송을 위해 스튜디오로 사라진 뒤에도 팬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요. 직접 보는 순간은 됐잖아요. 본격적인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고 눈앞에 펼쳐진 신기한 광경. 최고급 카메라가 등장하더니 무서운 속도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의자들이 펼쳐지고 좀 더 높은 곳에서 멤버들을 보기 위한 밴드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거기 올라가면 안 되죠? 의자에 올라선 아이들의 시선은 온통 스튜디오 안으로 향해 있습니다. 아이돌 멤버의 작은 표정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완전 집중 모드 돌입. 어디서 준비한 건지 공업용 사다리까지 등장했네요. 그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웬만한 방송 장비를 능가하는 아이들의 최첨단 장비. 갑자기 저 장비들의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비싸지 않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이걸로 못 찍으세요, 주로? D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찍어 다른 밴드들에게 공개하는데요.